지금 박태근 부패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소개해야 될 차례가 되니까 견제하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아닌가요? 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꼈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박태근 부패님께서 고른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의 원작. 네. 어떤 추천작인지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요. 모든 A를 위한 자존감 수업이라고 불리는 허오파륙 작가의 원작. 여중생 A. 영화도 동명입니다. 네. 여중생 A. 이 작품이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이유는 동세대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평가 때문이에요. 물론 그 동세대가 저보다는 10년 터울 정도 나는 세대일 텐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PC통신의 후기 혹은 인터넷 초기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이전에는 여중생이라고 하면요. 또는 중학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간 외에는 현실에서의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처음으로 가상세계에서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오가면서 한쪽 세계에서 모자란 것을 이쪽 세계에서 채울 수도 있고요. 역으로 한쪽 세계에서 안 되는 게 다른 세계까지 악영향이 미쳐서 두 세계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처음으로 했던 세대의 이야기라서 좀 궁금했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 TBS에 예쁜 책방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제작팀들이 무려 이거를 시리즈로 다 이렇게 빌려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건 아마 여중생 A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만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작가라는 걸로 미루어서 동시대의 열광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화 개봉 성적은 어땠어요? 아, 영화 개봉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극장 개봉 스코어가 아마 10만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영화에서 꼭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작품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웹툰에 열광했던 팬들의 그 비판들이 이어졌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여중생 A가 원작은 영화에 비해서 훨씬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중생 A의 원작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이 여중생 A가 겪는 어떤 생활 자체가 진짜 약간 참혹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덜어내고 약간 밝게 그려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원작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씨께서도 영화 관련해서 저는 영화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망작 후보에도 못 간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흥행이 망했다고 항상 망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사실 희운자는 아닙니다. 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영화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엔 제목만 보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거 명량 영화네 그냥 10대들 나오고 그런 건 줄 알고 사실 제껴놨던 영화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작품은 만화도 꼭 봐야겠고 영화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이 좀 드네요. 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 갑자기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아우 그쵸? 원래 격조가 있었지만 네. 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